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건축법을 좀 기본적인 내용을 추려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시간 해서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정리한 다음에 기본 강의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계는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또 건축법, 주택법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470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 건축법 기초 강의에서도 몇 가지 체크를 한바 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좀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축법은 7개 나오죠. 이 건축법은 이렇게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가지고 그랬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안전확보를 위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이런 건축물의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 후 대수선, 용도 변경,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건축은 또 무엇인가? 뭐 신축이 있다, 증축이 있다, 개축이 있다, 재축이 있다, 이전이 있다. 이런 뜻들을 또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 절차,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따른 규제차, 건축할 때는 허가 받아라, 신고 대상, 경매한 것은 신고해라, 그러면 허가 받은 거 감지해 주겠다, 국가 지자체에서는 허가 신고 대신에 건축 협의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이런 절차 거쳐서 공사에 착수한다. 공사 착수를 하는데 그 기간은 바로 몇 년에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 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허가 대상은 2년에 해라, 이렇게. 신고 대상 1년 이내에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뭐, 공장은 3년 주겠다. 나머지는 2년. 그리고 신고 대상 경매하니까 규모가 적으니까 1년. 정당한 사유 있으면 뭐 1년 착수 연장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공사 착수해가지고 바로 공사 마무리됐다.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다. 그래, 이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막 사용하지 말고 바로 허가 받아갔던 내용대로 설계서로 시공이 되어서 완성됐는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뭐 준검사 이런 말 대신에 사용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용하려면 승인 받아라. 그래서 신청하고 합격하면 사용하도록 사용 승인서 내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 건축 되겠죠. 신고 대상 신고하지 않고 건축 위반 건축 되겠죠. 이런 위반 건축물은 철거 명령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행 강제물 또 부과하겠다. 그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 명령 이행할 때까지 바로 이행 강제물을 부과하겠다. 이런 이행 강령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교육을 통해서 쭉 체크를 해보겠는데, 470페이지에서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건축물 나오죠? 건축물이 무엇이냐? 이 뜻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이 뜻이 뭐냐?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해 있다.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어서, 고착화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정착이라는데,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공작물에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은 다 공작물인데, 그런 공작물 중에서도 건축물이 되려면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된다. 지붕과 기둥이 있다든가,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지붕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속을 지하라 그러죠? 지하의 공작물 중
사무소 공용 창고, 점포 이런 것도 건축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 붙어 있는 뭐 대문이 있다, 담장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건축물 봐요. 이런 건축물을 건축 대수 용역할 때는 건축법 기준을 받게 했는데, 그러나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상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다섯 개가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다섯 개. 그 내용이 바로 470페이지 2번 나왔습니다. 2번 중요표. 1번 의의는 꼭 읽어두시고,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 니은의 A, B, C, D, 디귿, 릴, 미음 해서 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꼭 중요표에서 알아주셔야 돼요. 별표 3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완전히 머리다 복사해가지고, 첫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거기 자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그 다음에 철도 궤도 사용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그 다음에 그 철도 선로 이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진설, 릴 쭉 입고 가다 보면 가로 안에 공장 용도의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하기 쉬운 것인 컨테너를 이용한 간청구, 이것도 건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그 하청구에게 하청법에 따라 설치를 해서 그 이용하고 있는 수문 조작실, 물 빼고 담는 조작실, 이것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은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힘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그런 시설물, 이걸 공작물 합니다. 그래, 공작물을 만든다, 이걸 축조라고 그래. 건축물은 건축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근데 공작물은 건축이란 말 안 쓰고요. 축조란 말 씁니다. 대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 말고요. 옹벽, 담장 이런 것들, 그리고 강고탑, 강고판, 철탑 이런 것들이 공작물인데요. 이런 것들을 축조할 때는 규모상 일정한 것들은 규제차야 신고는 해야 된다라고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작물로 축조시는 하가 대상 없습니다. 신고 대상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 대상이 아니면 그냥 해도 돼요. 그래, 어떤 것들은 신고 대상이냐? 신고는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세종은 특별자치시한테 신고를 하는데, 신고 대상은 꼭 알아두실 것. 자, 여러분이 옹벽, 옹벽은 경사진 곳에 흙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센 벽을 옹벽이라 하죠. 이런 옹벽이라든가 담장을 축조할 때는 2m 넘게 할 때는 신고해야 되고, 2m 이하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옹벽하고 담장은 2m입니다. 넘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고탑을 세운다, 강고탑을 세운다, 강고판을 세운다 이럴 때 그 높이가 얼마짜리면 신고해야 되냐? 바로 4m입니다. 4m. 강고탑이라든가 강고판 이런 것들은 4m를 넘는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거기 나와 있죠. 또 뭐또 그러냐? 장식탑, 기념탑, 첨탑. 첨탑이랑 뼈초한 탑이죠. 이런 거 다섯 가지는 4m를 넘을 때.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 넘을 때. 굴뚝, 골프 연습장 등 운동 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적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철탑에다 포인트 맞추면 돼요. 철탑, 굴뚝하고 철탑은 6m를 넘을 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고가 수조, 물탱크를 말하거든요. 수조가 물탱크입니다. 높게 이렇게 고가 수조 만들죠. 그 고가 수는 8m를 넘을 때,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류식 주차로서 예비가 없는 것은 8m 이할 때,
지하대피를 만들 때 바닥면적 30cm를 넘을 때는 신고해라. 이 정도는 좀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건축행위, 이건 기초과정 때 공부했죠. 건축행위는 바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건축 뭐냐 그러면 이 건축물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한 것이다. 대수원 용도변경은 건축행위가 아닙니다. 건자가 세울 건, 축제 세운 것이 건축인데, 새로 세운다 신축, 늘려 세운다 증축, 기존 것을 해체하고 다시 종전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다 개축, 기존의 것들이 천재지면 재가 발생해서 사라졌다 그걸 다시 복원해서 세운다 이게 개축, 옮기리 그를전 옮겨서 세우는데 같은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세운 게 이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건축 의미를 중요표 해가지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 신축을 다시 한번 보면, 신축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가 신축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이면 대지를 나대지를 하거든요. 나대지 했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면 신축.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해체했어. 그리고 이 종전보다 더 크게 됐다 그러면 신축입니다.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게 멸실됐어요. 멸실. 천재변 재가 발생해서 멸실됐어요. 멸실됐다고 아주 쓸모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이걸 종전보다 더 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축이에요. 또 무엇도 신축이냐 하나 더. 여기에 부속 건축만 있습니다. 화장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데 여기다 주된 건축, 주택을 턱 세웠다.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을 이렇게 나중에 축제하면 이것은 신축이다. 여기 아까 천재면 그 밖의 재개 발생해서 멸시됐는데 그 멸시된 기존의 건축물로 그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했다. 기존의 건축물 이만했는데 그 범위에서 다시 똑같은 크기로 축조했다든가 더 적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재축이라 해요. 재축. 자, 또 이 것 기존에 그 대지에 이렇게 건축물을 썼는데 이게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걸 그 대지에다가 종전 후 규모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종전 규모 범위에서 그 규모로 더 적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개축. 그 다음에 이 증축. 증축은 이렇게 대지 안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기존 건축물로 네 가지 분을 늘리는 겁니다. 뭘 늘리면 증축이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이 네 가지를 암기할 거. 늘리면 증축이다. 이거 네 가지 암기. 그 다음에 이전. 이전은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기존 건축물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합니다. 그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 중에 그리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겨야 되지 다른 대로 가면 이전이 아닙니다. 이때 주요 구조물은 꼭 외워야 돼요. 주요 구조물 뜻은 거기에 한 장 넘어가면 주요 구조물 뜻이 나오죠. 자, 주요 구조부 뜻을 거기에다 그냥 가볍게 하나 써보실래요? 주요 구조부는 저 뒤에 나오는데 내력뼈,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 여섯 가지를 바로 주요 구조부를 하니까 내기, 무엇을 내게 한다. 내기, 바보들이죠. 바보. 내기, 바보, 지주.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있죠. 내기, 바보, 지주에서 주요 구조부를 좀 꼭 암기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수는 기초과정 때 했으니까 통과하고요. 넘어가셔서
가로 3번. 건축물의 용도 29개가 보이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좀 눈으로 찍어 놓으십시오. 이 건축물 용도가 뭐냐면, 뜻이 거기 나와 있죠.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별로, 유사한 이용 목적별로, 유사한 형태별로 묶어 분류해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총 29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최근에 개정해서 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일단 이대로 공부를 하면 되겠는데, 먼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좀 구분하십시오. 단독주택은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 안에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주택인 건축물인데 내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분된 공간마다 독립된 구분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되면 공동주택이라 해요. 이때 공동주택도 네 가지가 있다. 단독주택도 네 가지가 있다. 이 종류를 짝짓기 암기하는 것이 시험권입니다. 단독주택은 그냥 단독주택 있고 다중주택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간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꼭 암기하시고, 자, 그 내용을 그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봐주세요. 그리고 다중주택 뜻, 다가구주택 뜻이 나오죠. 이때 다중주택 뜻은 좀 읽어두세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중주택이 뭐냐면은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이면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인데, 각 실에는 실별로 욕실은 설치해서 넣어줄 수 있지만 취사시설인 주방기구, 싱크대는 넣어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평부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을 요구하죠. 다만 1층 전부 일부를 필로트 구조로 했다. 필로트 구조는 기둥만 넣어서 뭐 주차로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필로트 구조로 하거든요. 1층 전부 일부를 필로트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의 용도인 뭐 사무실로 쓰고 있다. 그럴 때는 거기는 1층의 주택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로 건축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 설치, 크기 이런 것들을 기준에 작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다가구택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1번, 2번, 3번. 그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계층이야. 2번. 주택으로 쓰이는 한계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공간은 공직자에게 주는 관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택에서 아파트 뜻 아주 중요하니까 꼭 봐두세요. 아파트가 뭐냐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주택.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 연립은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의 바닥면적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했다도 하면 층수는 4계층 이하다. 그런데 다세대는요, 660제곱미터 이하 그따 또하니 층수는 4계층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기숙사는 학교, 공장의 학생, 학교는 학생, 공장은 종업원이죠. 그네들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한계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사회, 그 학생 복지주택도 기숙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나오고 한 장 넘어서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나오는데, 어떠하면 1종이고 어떠하면 2종인가 이것들을 좀 짝짓기해서 좀 읽어두세요. 어떠하면 1종이고 어떠하면 2종인가 이렇게 짝짓기 좀 해서 자주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이 나오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가까울 근, 이울린,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서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 이웃에 있다 하면 근린 생활설인데, 이 근린 생활설도 1종, 2종으로 다시 구분이 되죠. 1종은 우리하고 밀접해 있는 시설,
2종은 좀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끔 좀 비용 많이 들여서 이용하면 2종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종 근생으로는 어떤 걸 좀 보냐. 1가범 끝에 보면 일용품 판매 소매점으로서 마지막에 바닥면적 크기가 1000점부터 미만인 것. 4번 휴게음식점 마지막에 바닥면적 합계 300점부터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면 4번 의원, 치과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이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통과하고 저기 4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마지막에 바닥면적 합계가 30종부터 미만이면 1종이구나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2종 근생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어떤 거냐. 쭉 내려가면 총포 판매사 하나 받으세요. 그 다음에 4번에 휴게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2종이다. 그 다음에 4번 일반 음식점 무조건 2종이다. 4번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거 2종이다. 그 다음에 4번 독서실하고 기원도 2종이다. 그 다음에 4번에서 테니스장 하나 가다가 골프 연습장 체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기가 500점대 미만이면 바로 2종 근생이구나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써 밑에 줄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기가 500점부터 미만이면서 1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으면 2종입니다. 1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30점부터 이상부터 500점부터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종생활설 중 밑에 줄을 건너뛰어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기가 500점부터 미만인 다종생활설도 2종입니다. 나머지 통과하고 저기 더 번에 단란 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기가 150점부터 미만은 바로 2종 근생이고요. 이상이면 위락설이 됩니다. 150점부터 이상인 단란 주점은 위락설이 된다는 것. 러번 중요하니까 체크. 안마시 수사하고 노래 연습장도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번 코스에서 그 정도는 좀 눈을 콕 찍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어느 것을 좀 봐두시냐. 쭉 넘어가시면 저기 16번 480페이지 위락설이 볼 겁니다. 위락설. 위락설항선 단란 주점 중에서도 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아까 했죠? 그러면 150점부터 이상인 걸 말하죠. 150점부터 이상. 그 다음에 유흥주점 체크. 그 다음에 무도장 체크. 무도학원, 카지노 없어. 이런 것들을 위락설 한다. 이 위락설은 오직 상업적에만 설치, 입지가 가능합니다. 다른 용도적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 483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9개 시설 분류가 있죠. 이 표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이 표의 가격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용도 중 시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 정도가 같은 것들을 취해서 다시 무리를 쳐놨는데 9개를 쳐놨습니다. 그걸 시설군이라고 해요. 무리군자에서. 자, 그래서 이 표를 바로 자주 좀 봐두세요. 그래서 다음에 심화 과정 때 이 표에 대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이 표를 좀 자주 눈으로 찍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 그거 보면 9개 시설군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무시설군, 그밖의 시설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의 가격에서 1번에 해당하면
상해 실서고 이렇게 상해 실서. 1번부터 9번까지 있었는데 위에 있으면 상위 시설군,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시설군 그래야 돼. 그래, 위에 있으면 위험성 정도가 위험성이 아주 큰 것들이에요. 위험성이 큰 것을 위험성이 적은 쪽으로 용도해야 한다. 그러면 그냥 신고만 하고 해라 이렇게. 위험성이 적은 시설을 위험성이 큰 걸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규제가 더 세요. 허가 받고 해라 이렇게. 같은 시설에서 용도할 때 허가 신고 필요 없다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십시오. 자, 이번 코스에서는 그 정도만 보고 다음에 심화 과정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쭉 넘어가시면 바로 489페이지가 나 있죠. 용어의 정의를 기초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기초 과정을 꼭 시청해 보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요하니까 꼭 읽어두세요. 지하층 어떤 건축물의 바닥의 지표면 아래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3에서 많은다. 그 정도.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목적으로 사용된 방이다. 그 정도. 특히 3번 중요하다고 했죠. 주요 구조물은 내기, 바보, 지조 6가지 많은다. 그러나 사익기둥이라든가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물 아니다. 그 밑에 기출 문제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리모델링. 리모델링 뭐냐? 그러면 건축물의 노후 확재,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출, 건축물 일부를 증축출, 개축하는 행위다. 그래서 세 가지를 리모델링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건축 관계자는 바로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시공을 말한다. 이 정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엔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야 되겠네요. 9번, 9번 보시면 부속 건축물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것다 체크,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다. 주된 건축물을 이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이다. 그 정도 넘어가서 보시면 18번, 13번, 14번, 15번은 잘 봐두셔야 돼요. 13번 고층, 14번 초고층, 15번 준초고층 뜻. 고층 뭐냐 하면 층수가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 둘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둘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만 말한다. 그래서 준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49층 이하이며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인 것들을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3페이지 통과하고 494페이지 가로 23번은 좀 읽어주십시오. 결합건축. 결합건축이 뭐냐면 용적률에 따라 합쳐요. 바로 개별 대지마다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고 두개 이상의 대지. 이렇게 여기에 용적률이 1000% 적용된다. 여기도 용적률이, 이 대지의 용적률이 여기 대지에 용적률이 1000% 적용된다. 그러면 이걸 결합해. 결합은 2000이죠. 2000을 양 대지 분배해서 건축물을 건축에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결합건축입니다. 그래,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해요. 통합 적용을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란다. 뭘 결합해서 건축하는가? 용적률.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은, 자, 496페이지. 쭉 넘어가시고, 502페이지. 502페이지 보면 층수 산정의 기준이 나와 있죠. 그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봐두셔야 돼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층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 층으로 보고 층수 계산과 4미터 꼭 받으시고. 2번.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그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번다 받으십시오. 가장 많은 층수. 4미터마다. 그리고 이 밑에 2번에 1번. 건축물의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꼭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504페이지 제2장 건축물의 건축이 나와있죠. 이 건축물의 건축 시 절차가 쭉 나옵니다. 절차. 그래, 그 건축 절차가 아까 이렇게 건축을 할 때는 건축하고 받을 거 받고 신고할 건 신고하고 협의 걸쳐서 그거 떨어지면 허가 떨어졌다, 신고증 나왔다, 협의 바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건축 허가 대상 건에 대해서 건축하고자 허가 신청했는데 바로 서류 같은 거 설계도서 이런 것들 가져갔는데 거기에 허가 받을 수 없다라고 딱 불허가 받으면 엄청난 비용을 날리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건축허가 대상권은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미리 대지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그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을 허가 받아서 건축할 수 있나요? 허가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걸 미리 알아보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 그럴 때 허가신청에서 공사를 하셔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 허가를 신청에 미리 결정해 준다 해서 사전결정이라 해요. 이 사전결정 제도는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이 504페이지 나오는데 제2절 나와 있죠.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관한 사전결정 해가지고요. 그 내용 1번은 볼 필요 없고 2번부터 보면 돼요. 2번부터 사전결정 대상해서 허가 대상만 이게 인정된다고 돼 있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로 건축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뭐냐? 1번, 2번, 3번을 알아보면 돼요. 해당되지 건축하는 것이 이 건축법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됩니까? 이 법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규모는 이 정도 가능합니까? 건축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을 사전결정 신청을 한다. 사전결정 신청은 허가권자한테 한다고 그랬죠? 들어가면 허가권자께서 바로 결정을 해줍니다. 가로 3번 나와있죠. 가로 3번 보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그래 거기다 이런 건축물을 허가받아서 입지시킬 수 있네요. 이렇게 입지 규모는 용도는 이 정도 됩니다라고 사전결정해서 사전결정했다면 추리네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가로 1번 보면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인의 심의도 받고 싶다. 그 다음에 도로, 교통, 정비, 촉지법에 따른 교통, 영향, 평가의 검토도 받고 싶다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중요하고요. 가로 2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따라 줄 거예요. 대지면적이 좀 크다. 그래서 공사해가지고 주변의 환경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법적으로요. 환경영향평가법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인정해서 미리 바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이라든가 지방환경관세청과 그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1번. 만약 이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해서 주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동그라 1번. 사전결정 통일을 받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래 건축가 받아서 여기다 건축공사한데 이 땅이 바로 농지다.
뭐 산지다. 그러면 산지협상 산지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농지협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전혀서 개발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별도로 걸칠 필요 없다. 사전결정 신청서 할 때 그런 서류를 함께 준비해서 허가권자가 되면 허가권자가 그쪽 관련 부서의 장들하고 미리 협의해서 사전결정서 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법에 따른 것을 받은 걸로 절차를 간소화시킵니다. 기업,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니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용 허가 등 다만 보존산지일 때는 도시역 안에 있는 보존산지일 때만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거지 비도시역에 있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것들 또 관리지역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비도시이니까 바로 사전결정 통일을 받았다 해서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는 해주지 않습니다. 도시역에 있는 보전산지일 때만 니은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것. 디귿 리을 하천법상 하천전용 허가를 받은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 중요하고요. 넘어가셔서 가로 2번을 보시면은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았다면 정식으로 몇 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냐? 2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되어서 바로 그 위에 건축가 신청하면 허가 받아가지 못합니다. 자, 506페이지 통과하고요. 507페이지 보면 이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게 될 때 허가권자 누구냐? 허가권자 누구냐?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507페이지 보면 허가권자가 원칙 외가 나 있죠. 그래, 여러분이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이 세종에 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한테 무조건 허가받습니다. 허가 대상은 거기는 특별자치장이 허가권자고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서가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육지 8도가 있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남북도 있죠. 거기에는 도의사가 절대 건축허가권자 아니고요. 건축허가권자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시장, 군에서 군수만 허가권자가 됩니다. 건축허가권자. 자, 다만 도의사는 일정 규모권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신청 받았다 그때는 도의사님한테 미리 승인시에서 승인받고 건축허가를 행사하도록 규제하는 승인권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도의사는 건축허가권자 아니고 사전승인권자다 그래요. 그 내용이 밑에 2번에 나옵니다만은 그거 이따 보기를 하고 가로 2번 보면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자치구청장이 있고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있죠. 그리고 광역시 안에 일정한 군도 있죠. 그래서 자치구청장과 군수가 바로 규모가 큰 것은 허가권자가 되고요. 규모가 좀 큰 것들은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건축허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허가권자가 이원화됐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규모가 적은 것들은 자치구청장, 저 6대 광역시에 군이 있다고 그랬죠? 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에 옹진군, 광화군, 대구광역시에 달성군, 울산광역시에 울진군 있잖아요. 이런 군 중에서는 군수도 건축 허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허가권자는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에서는 어떤 건은 그 자치구청장한테 또 광역시 안에 군체에서는 군수한테 건축을 받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를 받느냐 밑에 봅시다. 층수가 21층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또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로 하게 될 때는 바로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이라도 용도가 공장이다, 창고다 그럴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인 그 구청장한테
군수한테 가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받으세요. 공장과 창고만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팔도 내에서 시장과 군수가 건축을 할 건데 그네들에게 어떤 건축을 하시냐면 도의사한테 승인시에서 승인 떨어진 다음에 건축화를 행사하게 되느냐. 도의사의 사전승인 대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행이 있죠. 21층 이상인 거, 연면적 10만 정도 대상인 거, 그 다음에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 증축, 10만 정도 대상 증축. 이런 건에 대한 것은 시장수가 건축화 신청 받았다면 도의사한테 승인시에서 승인받고 허가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대행이라도 창고하고 공장은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받으시고, 동그라미 1번 그런 말 나했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까지 알았어요. 이 도사님이 자기 관할적인 시군에다가 여기는 자연환경 보호하겠다, 여기는 또 수질을 보호하겠다 해서 지정 공간 구역이 있어요. 그런 장소에서는 3층 이상, 연면적게 10만 정도 이상, 연면적계 1천 정도 이상 이런 건에 대해서 일정한 것에 건축하신다면 시장수는 도사님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바로 2번 어떤 것들은 승인받아야 되냐. 공동택 하나, 그 다음에 2종 근생 중 일반 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숙박설, 일학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사님이 주관경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간국이 있어요. 그런 장소는 일학설하고 숙박설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좀 받으시고요. 이 건축법 쭉 넘어가서 보시면 어디 보냐, 한참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시면 512페이지 나옵니다. 512페이지 건축의 취소와 거부지 하나 있죠. 거기 건축의 취소 그 내용은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체크해서 받으셔야 돼요. 허가 권유는 건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필수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있으면 몇 년을 보면서 연장을 해주냐. 1년. 1번 보면 허가 받은 앞도 2년, 공장은 3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려면 건축화를 꼭 취소해야 되고, 이 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 그때 불가능하면 취소시켜야 됩니다. 3번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건축자 상실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되면 그때도 건축화를 취소시켜야 된다는 거 받으시고요. 그 건축할 거부가 있죠. 자, 허가권자는 건축할을 하고자 하는 때 다음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취소 건축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령 허가요건을 구비해서 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허가 내주지 않고 거부를 할 수 있는데요. 1번과 2번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락설하고 숙박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 신청받았다 그랬을 때 그 건이 주관경, 교육환경을 고려해 볼 때 부작용하다 그러면 건축허를 거부해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 침수, 침수가 오래된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 거실을 설치하겠다. 그런데 그게 정말 여름에 물나가려면 지하층부터 덮쳐서 사람 죽게 하는데 정말 부족하다? 그럴 때는 건축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락설도 숙박설도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유락설과 숙박설은 주택가 근처에, 학교 근처에 등장하면 주거환경을 위협할 수가 있고 교육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령 허가요건을 구비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건축에는 심의를 거쳐서 건축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건축화 제안에서요, 이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 건축화 제안인데요,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안해서 야, 당분간 너네들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있습니다. 그네들이 너네들 당분간 건축 행사하지 마. 허가 받아가서 공사할 때 착공신고 들어올 건데 착공신고도 받아주지 마.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안할 때 제한 기간이 키포인트가 되는데 이번 코스는 동그라미 4번 513페이지 4번이 키포인트니까 4번을 꼭 받으세요. 이때 건축하나 건축물을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몇 년이라 한다? 2년. 다만 이래 하나여 몇 년의 범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이 정도는 꼭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1시간 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